수윤의 집을 방문한 담당 PD. 안녕하세요. 많은 행복인데요? 네. 세윤 씨 있어요? 예,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식사. 네, 식사 시간이에요, 지금. 근데 난 이거 돈 받아야 되겠어, 세윤이한테. 예? 돈 받아야 되겠다고. 왜요? 돈 내야지, 나도 해줬으니까. 500원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건강에 치까봐 걱정돼요. 이런 거 해다가 건강은 타고나는 거고 등치가 있으니까 비만이니까 그게 항상 신경이 쓰이고. 그럼 세윤 씨, 네, 어머니 보니까 어릴 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. 8개월서부터 얘가 8개월에 얘를 잊어먹어버렸어. 집을 나가버렸어. 8개월에서 집을 나가버렸어. 그때서부터 벌써 배냥을 메고 가버린 거야. 그 파트생에서 찾았어. 6시간 만에. 그때서부터 이제 속삭이기 시작한 게. 그리고 요만한 녹음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맨날 가져다니면서 밤비 내린 영등교를 3살 때 3살 때요? 우리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어린 게 노래도 잘 부르고 신동 나왔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대학로에 가서 뭐를 타갖고 오는 거야. 얘가 아빠는 아파가 병원에 계시는데 아빠 이렇게 아파서 계시니까 정말 도벽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. 지가 이제 개그의 첫 발을 듣는 그 단계였었어. 대학로 가갖고 거기에 가 그거 가고 이제 그걸 해갖고 1등을 해갖고 온 거야. 나중에 내가 쫓아가봤지 그 대학로를. 가봤더니 거기서 1등을 해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서 손뼉을 치고 만만세를 부른 거야. 내가 아대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. 근데 그게 이제 개그의 첫 발을 듣게끔 하면서 많은 사람이 세훈이라는 사람을 이름이라는 걸 알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내심 마음적으로 내가 고맙다고 해. 조만간 엄마랑 나랑 어디 조사받으러 갈 것 같아. 그러게. 말하지 않지. 너무했어. 말 먹어.